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9번과 20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lost childhood죠.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은 it is하고 that 강조용법이죠. 그래서 강조되는 내용은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죠. 아마도 어린 시절에서만, only니까 그죠? 어린 시절에서만 책들이 have any deep influence in our lives죠. 그러니까 책들이 깊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죠? 예, 근데 그게 언제다? 어린 시절에만 그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 삶에 있어서 우리는 admire, 그죠? 뭔가 경탄하죠. 그리고 we are entertained인데 entertain이 즐겁게 해주다죠. 근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즐거움을 받는 거니까 그냥 즐거워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we may modify죠. modify는 이게 바꾸다, 그죠? 변경하다 그런 뜻이죠. 예, change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some view, 어떤 견해들을 바꾸는데 그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예, we already hold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견해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조건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we are more likely to find예요. 이제 이 but 다음이 중요한 거죠. 가능성은 있어요. 몇몇 견해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몇몇 견해들을 바꿀 그러한 가능성은 있지만 but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 여기까지인데 점이 안 찍혔네요. 이거 좀 찍을게요. 자, 우리는 뭐뭐 할 가능성이 더 커요. find,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어디에서? 책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merely a confirmation of, 그러니까 단지, 그죠? 확증이죠, 확증. confirmation은 확증입니다. 뭐에 대한 확증이에요? what is in our minds already,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쵸? 책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는 많은 영향을 받지만 나이가 먹고 난 이후에는 그냥 와 멋있다, 그냥 즐겁다, 가끔 가다가 어떤 견해를 바꿀 수도 있지만 하지만 더욱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냥 확증을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 있죠. 확증 편향이라고. 예.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듣고 공부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간다는 얘기죠. 이게 예, 우리 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써서 confirmation bias라는 단어가 있죠. 확증 편향.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서 모든 책들은 뭐예요? 책들이죠. 바로 divination이니까 예언이죠. 예언. 예언의 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에요? 뒤에서 또 꾸며주죠. 분사가, 현재 분사,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예언의 책들과 같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책들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like the fortune teller. fortune teller는 점술가죠. 점술가. 그렇죠? 예. 어떤 점술가, 점술가예요? 보는 점술가인데 긴 여행을 보는 거죠. 카드로. 그렇죠? 요즘에 타로 카드 같은 거 유행하는데 아무튼 그 긴 여행을 카드로 보는 점술가처럼 그것들은 뭐예요? 책들이죠. 그죠? 예, 책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예, 그런데 나이가 먹은 이후에도요. 이렇게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한 20대에 읽은 책들이 상당히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책들 많이 읽는데, 예, 많이 읽히는데 아이들이 참 그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책 때문에 진짜. 자, 아무튼 유익한 글이었고요. 자, 20번 지문 살펴볼게요. 20번은 belief and action인데 어떤 신념과 행동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도 아주 괜찮은 글이에요. 자, liberty, 자유라는 것은 is not, 뭐가 아니에요. 콤마콤만 괄호로 잠깐 묶어주고 어떤 하나의 단순한 conception, 개념이죠.
개념이나 생각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게 임신이란 뜻 있는 거 아십니까? 임신, 그죠? 수태나 임신, 그죠? conception. 자, 그런데 요 사이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as is usually supposed인데 이때 이 as가요, 여러분, 이 as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유사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가 세 가지가 있죠. 이게 뭐예요? as, but, then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관계대명사처럼 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뭘 받는 거예요? 선행사로 리버티를 받는 거죠. 요겁니다. 자, 요 리버티가 보통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as가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그 원래의 의미인 뭐뭐 하듯이 같은 의미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유사관계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보통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자,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요소가 뭐예요? 국가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Who is fully free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죠? 완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고서 그 이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한 문장이에요. 끝까지가.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사는 사람인데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나라입니까? 뒤에서 설명해 주죠. Which is independent예요. 독립적인 나라. 그죠? 어떤 속국이라던가 식민지라던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국가에 살아가는 나라. 독립국가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Inner state인데 이것도 국가죠. state도 어떤 국가예요? Which is democratic이죠. 민주주의죠. 속국이 아니면서 민주주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회예요? 바로 법이 평등하고, 그리고 제약들이, 여기 아가 생각돼 있죠. 제약들이 at a minimum, 최소한인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in an economic system. 바로 경제적인 시스템인데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이, latitude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도나 지역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유라는 뜻도 있어요. 자, 어떤 자유? 안전한 생계예요. 생계. 생계 수단이라고도 하고 생계. 그리고 확실한 어떤 안락함. 그리고 충분한 기회인데 어떤 기회예요? To rise죠. 예, 아주 rise는 올라가는 거니까 승진하다 또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merit. merit은 장점이나 가치죠. 그죠? 예, 어떤 출생 신분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장점과 가치, 그 능력에 의해서 승진하는 그러한 충분한 기회의 그 기회를 가진, 그죠? 그러한 경제 시스템. 요거에서 살아가는, 바로 요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nner country, inner state, inner society, in an economic system이 다 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리브즈에. 그렇죠? 예, 바로 이러한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예,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은 그냥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복합적인 네 가지 요소,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질 때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